오케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봐. 알람 설정까지. 샬롬 헌일상의 친원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지금 에버랜드에 가는 길입니다. 이제 저희 청년학생부 청년들과 함께 이제 에버랜드를 출발하는데요. 저는 이제 서울 집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우리 서울 집에 사는 시끄럽죠? 그럼 저희는 한번 조심히 에버랜드까지 즐겁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는요, 에버랜드에 가고 있는데 버스에 사람이 진짜 많아요. 한 시간 동안 서 있고 있는데 너무 힘드네요. 언제쯤 집에 갈지 모르겠습니다. 아, 집에 갈지 아니면 에버랜드는 잘지 모르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이제 버스 내려서 셔틀버스 타는 데로 왔는데요. 어우,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벌써 또 너무 힘이 다 빠져가지고 놀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아, 여기 안 돼? 가자. 와, 사람 진짜 많아요. 제가 살면서 에버랜드 왔던 것 중에 제일 많아요. 오늘 놀이기구 한 개라도 타면 기적입니다. 아, 오늘 제대로 놀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여러분, 놀이기구 한 개라도 탈 수 있게 기도해주세요. 여러분, 여기 이분이 오늘 옷을 맞춰 입으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저기 교회 분들이 저기 있기 때문에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쵸? 많이 부끄러움이 많으십니다. 아, 너 혼자 온 것 같잖아. 야, 나 혼자 온 것 같잖아. 인사 한번 해주세요. 인사 한번 해주세요. 에버랜드에 아직 왔지만 아직 어느 것도 즐기지 못했지만 그렇지만 오늘 하루 종일도 즐기지 못할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그럼에도 행복하게 하루를 보내고 싶다는 마음이 드네요. 진짜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네, 저 혼자 온 거 아니고요. 사람들이랑 같이 왔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영상을 키우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제가 하겠습니다. 맛있게 드시고요. 오늘 기분 좋게 재밌게 드시길 바랍니다. 생생 내려고 카메라 켰어요. 맛있게 드세요. 반짝이 꺼고 계세요. 맛있겠네요. 아, 먹었더니 얼굴색이 좋아지는데? 자, 저희는 어디로 가죠? 아마존! 네, 저희는 아마존 익스프레스로 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줄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어요. 가서도 진짜 거의 한 줄 2시간 기다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아마존에 가서 한번 재밌게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와, 나도 재밌다. 야, 오지 마. 야, 무서워. 아, 촉촉해. 떨어진다. 오늘 제대로 놀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떨어진다. 제대로 놀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네, 정말로 저희 아마존 퍼포먼스를 원하시는 손님들께서 저희가 춤춥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우와! C1, C2, C1, C4 위로 아래로 위로 아래로 아마존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Thank you. 거주가 기대는 숨소리 아이즈도 박수 없이 세십니다. 우와! 제대로 놀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저희는 물개를 보러 왔습니다. 같이 보시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와. 거기 어때? 와하하. 귀여워. 우리 아시들이 커 잘해보자. 제가. 아.
검정색 힘을 맞죠? 내려가지 말고. 정말 그럴까요? 목소리 들려줘. 오. 늑대보단 약간 돼지에 가깝네요. 우와. 아, 진짜 제대로 뽑으려고 그러네. 방금 리안한테 맞았어요. 내가 방금 하늘 위에 떨어져가지고 구독도 맞았거든요. 나다. 이 정도한테 구독 한번 세줘라. 어, 근데 그 발목에 스티커가 붙어 있는데? 진짜 무슨 키워서 아니에요? 그러니까 발목에 스티커가 붙어 있어. 형, 너를 내가 집에 보내줄게. 비록 너는 나를 때렸지만 내가 널 집으로 보내줄게. 내가 너를 집으로 데려다 줄게. 넌? 아니, 근데 쫄아 있는 게 너무 귀엽지 않아? 너무 얘 너무 쫄았어. 너무 쫄. 아, 귀여워. 귀엽다. 너 집에 갈 수 있을 거야. 보니까 귀여운데요? 아, 귀엽다. 안녕. 어디서 탈출했니? 잘 가. 안녕. 잘 가세요. 그는 떠났습니다. 자, 저희는 4D 영화를 보러 왔습니다. 저 뒤에 멋진 이분들 계시네. 쌍둥이인가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죠. 아, 저는 수원대학교 재학. 오늘 놀이공원을 와서 청년생들 좀 더 친해지셨나요? 저는 원래 인사였기 때문에 항상 인사였기 때문에 좀 더 인사가 되지 않았을까. 확실한가요? 확실합니다. 아, 네, 좋네요. 그러면 네. 앞으로도 교회 생활 열심히 하실 수 있겠죠? 할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밌게 노세요. 사람 지나는 사람들 기다립니다. 저는 이예은이고요. 예은아, 잘 있어, 예은아. 여전히 말을 안 듣습니다. 예은이가 언제쯤 제 말을 잘 들을지 모르겠네요. 조금 봐요. 너무 예뻐요. 예은이가 또 카메라를 껐어요. 마음대로. 언제쯤 우리 예은이가 선생님 말도 잘 듣고 열심히 신앙생활도 할지 모르겠네요. 나오세요. 아, 이뻐. 아, 너 찍고 있어봐. 자, 저희는 바이킹을 아주 재밌게 탔고요. 에버랜드 직원분이 나오는 길에 알아봐 주셔가지고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저는 지금 휴먼 스카이를 타고 내려가는 중입니다. 저는 짝이 없어요. 왜냐? 홀수이기 때문이에요. 다른 청년분들을 각자 짝을 지어주고 저는 혼자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외롭지 않아요. 왜냐? 저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제 옆에 있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이죠. 저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과 함께 잘 타고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려갑니다. 너무 춥고 너무 힘드네요.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청년학생부원들과 함께라서. 우선 마지막으로 또 에버랜드 마지막 코스인 나무에서 사진을 찍고 이제 집에 수원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저희는 집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인사해주세요. 안녕. 무슨 상황이냐면 저희 교회 청년분 중에 한 명이 생일이어가지고 잠깐 생일 축하를 해드리기 위해서 잠깐 선물을 사러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기 모여보세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재훈 오빠.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드려요. 저희에게 시간을 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